최대 50%까지 할인되고 흥겨운 문화도 있으니 밤의 추리 절로 즐거웠습니다. 여름에 이제 열대야 때문에 잠도 못 자고 하는데 밖에 이렇게 시원하게 나와서 물건도 싸고 맛있는 것도 먹고 돌아다니고 구경하고 하니까 너무너무 즐거운 것 같아요. 여름밤을 위해 특별한 곳을 준비했다는 한 레스토랑. 여름이면 생각나는 바로 이곳! 이곳에서는 생맥주 무제한 리필 행사가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한 잔 값에 2시간 동안 무제한 리필되니 마시고 또 마셔도 부담 없어 인기 만점이라고요. 무제한이니까 부담 없이 계속 시원하게 먹고 더 마시겠는데요? 무더운 여름밤 늦은 시간에 레스토랑을 찾는 손님들이 늘다 보니 7, 8월 두 달간은 2시간 연장 영업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생맥주로 여름밤 온도 낮춰주고 가격까지 팍팍 낮춰지니 일석이조가 따로 없네요. 아, 여름엔 잠 다 잤네요. 네, 연일 계속되는 열대에 잠 설치지 마시고 시원하고 저렴하게 즐거운 밤 보내세요. 네. 그야말로 불밤이네요. 유난히 무더운 올 여름 얼음처럼 투명하고 속이 훤히 보이는 패션이 인기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2014년 미스코리아 최승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아라입니다. 이 무더운 여름 날씨가 더워지면서 패션 온도는 낮아진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보기만 해도 시원한 속이 훤히 보이는 투명 패션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구두부터 가방, 액세서리까지 다양한 투명 제품들이 여성들의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정말 속이 훤히 보이죠? 2013년 여름을 강타한 핫 트렌드에 패션계가 주목하고 있다는데요. 패션 앞에 프라이버시는 잠시 내려놓아 두셨습니다. 처럼 쿨링한 느낌을 가질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가볍게 스타일링을 할 수가 있어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세계적으로도 투명 패션이 인기입니다. 더위는 이기고 스타일은 살리고 무더운 날씨가 만들어준 멋진 패션 트렌드인 셈이죠. 그중에 가장 눈에 띄는 건 바로 요 투명 가방. 클러치나 클러치 아이템들 안에 넣으시면 가방의 느낌이 바꿔지거든요. 물에 젖지 않는 소재의 특성상 바닷가나 장마철에도 끄떡없겠고요. 갖고 싶네요. 그리고 신데렐라 속 유리 구두를 재현한 것 같은 투명 구두. 어허. 이거 보니까 스킨 누드 톤이어서 안 신은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킬 것 같은데요. 진짜 유리 구두 같네요. 발등을 길게 보이게 해서 다리를 길게 만들어준 착색감을 줘요. 키가 조금 작으신 분들은 이렇게 투명 소재의 이렇게 발등이 있는 슈즈를 고르시면 내 다리가 좀 길어 보이게 연출할 수가 있겠죠. 시원해 보이는 데다가 다리가 길어 보여 자신감까지 살려준다고 하네요. 저한테 꼭 유용한 제품 같아요. 자, 가방과 액세서리만 바꿨을 뿐인데 체감 온도가 5도쯤 낮아진 것 같은데요. 이것이 바로 투명 패션의 효과. 보는 사람도 되게 시원함을 느낄 것 같고 착용한 저 또한 되게 시원했고요. 여름하고 어울리는 시원한 느낌인데요. 무더위까지 한 번에 달려줄 올여름 핫 트렌드 투명 패션. 더위에 지치셨다면 패션 온도 한번 낮춰보시는 건 어떨까요? 눈이 시원해집니다. 네, 그렇네요. 와! 네! 자, 이번 여름 정말 유달리 덥습니다. 그래서인지 부산 해수욕장 7개에서 네. 하루 만에 158만 명의 인파가 몰렸다고 하거든요. 예. 정말 물반 사람반이었겠어요. 이 정도 되면은 피서라는 말이 조금 무색해지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저희가 직접 가보기는 조금 힘들더라도 보기만 해도 체감 온도가 확 낮아질 수 있는 자연이 만들어낸 세계 각국의 이색 수영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세상에서 가장 긴 폭포를 바라보면서 네네. 높이 130m 절벽에서 수영하는 기분 어떨까요? 사실 직접 보지 않고는 조금 상상이 힘든데요. 네. 자, 그러면 먼저 여러분 잠비아로 떠나보시죠. 기대됩니다. 자, 이곳은 잠비아의 데베스풀입니다. 우와, 보기만 해도 아찔한 130m 벼랑 끝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 빅토리아 폭포와 폭포수가 선사하는 아름다운 무지개 경관까지 볼 수 있는 천연 수영장. 항상 개방되는 것이 아니고요. 강수량이 적을 때만 출입이 가능하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예. 자, 등골이 오싹해지는 아찔한 수영장이었고요. 그렇죠? 이곳은 한 폭의 수치화 같죠. 미국 애리조나에 위치한 핫바수 폭포입니다. 와, 여기도 좋네요. 물에 탄산 칼슘이 많이 함유돼서 청록색을 띠는데요. 튀어나온 바위들이 많아서 쏟아지는 형태가 항상 바뀌기 때문에 여기 또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예뻐요.
자, 그렇다면 이번엔 오스트레일리아로 와봤는데요. 여기가 죽기 전에 꼭 봐야 하는 절경으로 꼽혔대요. 아, 그...